네, 반갑습니다. FAT 2급 기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592페이지 보시면 돼요. FAT 2급 10회 객관식부터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정규 교재는 뭐 기출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이미 출제됐던 문제를 그대로 실은 거니까. 자, 10회부터 할 텐데 일단 그 전체적인 우리 기출 문제 구성 순서는 대충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번 시간은 10회 모의고사 그 기출 모의고사죠. 객관식 이론만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FAT 2급 기준으로 해서 문제 구성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외우실 건 아니고 이렇게 구성돼 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객관식 이론이 30점이죠. 첫 번째가 객관식 이론 파트가 15문제에서 한 개당 2점씩 배점은 총 30점 몇 점이 되고, 이번 시간엔 요 10회 객관식 이론만 풀이하고, 그 다음 실기 쪽, 그죠? 도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거, 실기 쪽이 최근 기출 경향을 보면, 기초 정보 관리에서 기초 정보 관리. 기초 정보 관리라는 게 뭐, 거래처를 등록하세요, 개정 과목을 등록하세요, 정기분 재무제표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죠? 기초정보관리에서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총점으로는 10점 몇 점이 돼요. 그러니까 뭐 3개니까 3점, 3점, 4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표입력 하는 거 있죠. FAT 2급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되니까 일반 전표만 이용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거래 자료 입력. 전표입력이죠. 일반 전표 입력하세요. 입출금 대체 전표 이용해서. 이게 거래 증빙을 쭉 제시하죠. 거래 명세표, 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제시하고, 이게 보통 한 10개 나옵니다. 거래가. 한 10개 제시하고, 배점은 일반적으로는 32점 총. 그죠? 그래서 10개 중에 3점짜리가 태반이고, 좀 어렵다 싶은 것은 4점 몇 점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전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전표 들어가 있는데 잘못된 거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표 수정하는 거. 들어간 전표를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게두개 정도. 4점씩에서 배점 한 8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 다음은 결산하는 게 있어요. 12월 31일 날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거. 그죠? 결산하세요라고 하는 게두개 정도에서 4점씩에서 총 8점 정도 배점이 되고,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입력은 다 끝났고, 마지막은 다 이제 끝났으면 자료조회 하세요. 장부조회 하는 게 있어요. 장부조회. 그러니까 들어간 걸 조회, 가서 들어가서 클릭해서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뭐 6월 말 현재 손익계산서 상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조회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 장부조회죠. 자료조회 하는 게 3개 정도. 이것도 보통 한 4점 해서 한 12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이렇게 70점 실기 쪽이. 그렇죠? 그래서 외우실 건 아니고 문제를 뭐 계속 풀다 보시면, 기출 문제 풀다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0회 기출, 10회 객관식 이론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실기 쪽 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합시다. 객관식 이론. 이거 외우실 거 아니니까 지워도 되겠죠? 네, 지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정규반이 아니죠.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 풀이반이니까 너무 정규반처럼 뭐 상세하게 이론을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회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걸 고르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회계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장부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하나 미리 그렸는데 이거죠. 그렇죠? 회계. 그래서 FAT급은 개인사업자가 출제 대상이고, FAT 1급 같은 경우는 뭐 법인사업자인데 일단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사라고 치고, 회사가 하루하루 거래한 것들을 1년 동안 장부에 잘 기록해서 우리 프로그램엔 전표를 잘 입력해서 뭘 뽑아내는 거냐 하면 재무제표를 뽑아내는 작업이죠. 그렇죠? 재무제표란 것은 1년 장사한 결과 12월 31일 날 재무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인 거 아시죠?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나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걸 왜 만들었지?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하면 두루두루 보여주겠죠. 그렇죠? 우리 회사 주식회사라면 우리 회사에 돈을 출자한 사람들 주주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회사에 돈을 꽂은 사람도 있겠죠. 뭐 은행 같은 경우라면 채권자라고 그러죠. 폼나게. 채권자한테도 보여주고 그렇죠? 또 세금 가져가는 세무서도 있겠죠. 그렇죠? 세무서한테도 보여주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회계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장사한 걸 장부에 잘 기록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걸 이런 이 사람들 우리 회사 이해관계자라고 부르죠. 회계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걸 우리 회계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회계정보 이용자 이 사람들 그렇죠? 회계정보 이용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겠죠? 그 의사결정이란 건 주주라면 다른 말로 투자자라면 그렇죠? 주주로 저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채권자라면 저 회사에다가 돈을 꽂을까 말까 결정해야 되겠지. 이걸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러죠. 이거 뭘 보고 결정하겠어요? 재무제표 보고 결정하겠죠. 그렇죠? 재무제표 보고 좋은 회사라면 돈 빌려줄 테고 후진 회사라면 채권자라면 후진 회사라면 돈 안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재무제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란 것은 재무상태표를 보고 알 수가 있고 경영성과란 것은 손익계산서 보고 알 수가 있죠. 그 얘기고 동그라미 3번에 경영자의 수탁 책임 수행의 결과를 알 수가 있다. 이건 주식회사 같은 경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면 우리 주식회사가 있죠. 주식회사. 주식회사에는 사장이 있죠. 우리 경영자라고 부르죠. 경영자. 경영자.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 진짜 주인이 아니죠.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돈 대준 사람들이죠. 주주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죠. 주주가 경영자한테 장사 한번 잘해보세요라고 돈을 맡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탁이라 불러요. 돈을 맡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자가 돈을 막 받아서 수탁받아서 1년 동안 장사를 잘했는지를 당연히 뭘로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재무제표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고 주주가 수탁한 얘한테 맡긴 돈을 얘가 잘 굴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제표에는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재무제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를 팔아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만 보여주는 거지 갤럭시 S가 어떤 제품인지는 보여줄 수 거기 안 나와 있죠. 그 제품의 특성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제품 리뷰 후기 같은 거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4번이 들렸죠. 상식선에서 이해하시겠죠. 이거? 네. 그다음 2번을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회계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란 것은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거래한 걸 장부에 기록하는데 이 거래의 특성이 뭐예요? 당연히 돈을 주고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돈을 주고받아야지 장부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회계적 거래란 것은 장부 기록 대상인 것은 가를 보시면 금고에 현금을 조사한 결과 100만 원이 부족하다. 돈 안 나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장부 기록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록해요? 잡손실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 거래 맞고 나를 보시면 영업부 사원을 월급 150만 원에 채용했다. 직원이 들어왔어요. 경리과에서는 붕괴할 게 없죠. 월급 줄 때 붕괴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 고용 채용은 회계상 거래 아니다. 장부에 기록할 필요 없다. 다해 보시면 사무실에 있던 상품을 창고업자한테 맡겼다. 판 게 아니죠. 보관만 한 거예요. 보관만 맡긴 겁니다. 당연히 경리과에선 붕괴할 필요 없겠죠. 거래 아니다. 라에 보시면 컴퓨터용 책상을 40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물건 들어왔으니까 붕괴해야 되겠지. 자변에 비품 40. 외상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40 붕괴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와 라가 회계상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뭐 이급 같은 경우는 그 회계상 거래라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했다.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는 거래라고 부르지만 회계상은 거래가 아니죠. 직원 들어왔다고 장부에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 줄 때. 단순 계약은 또 기록할 필요 없겠죠. 돈 안 나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돈 안, 화재 같은 경우는 재산이 줄었으니까 기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 항공의 상품 재고장이다라고 되어 있죠.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이제 상기업이라면 상품을 사다가 팔고 남아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기록한 장부를 우리가 상품 재고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보고 매출 원가, 팔려 나간 부분의 원가랑 재고 자산은
남아있는 기말 재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죠. 상품 재고 쫙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T자로 한번 써볼게요. 상품 들어오고 그렇죠? 인 나가는 게 있겠죠. 아웃. 그러면 이거 나가 팔려 나간 이 부분은 매출 원가가 될 테고 이렇게 되잖아. 상품이란 게 처음에 기초에 있던 재고가 있을 테고 올해 새로 사온 게 있겠죠. 그렇죠? 새로 사온 부분이 있을 테고 이 두 개 만나서 팔려 나간 부분은 우리가 매출 원가 부르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은 기말 재고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입고가 이게 쭉 됐대요. 1월 1일 날 기초 재고가 100개 있었는데 그렇죠? 중간에 생략돼 있죠. 100개 있었는데 중요한 게 아닌데 100개 있었는데 쭉 하다가 맨 밑에 개를 보세요. 입고의 개를 보시면 기초에 있던 거랑 올해 새로 사온 거랑 해서 여하튼간에 12,500원이라고 돼 있죠. 12,500원 총액으로 그죠? 두 개 다 만나 총 들어온 거 하여튼 상품 들어온 거 총 12,500원이다. 그죠? 이 중에서 보세요. 출고에 보시면 출고 12월 31일 날 기말에 50개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2,500원 금액으로는 2,500원 그죠? 이건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되겠지. 이게 재고 자산이죠. 아시겠죠? 남아있는 거. 그러면 총 12,500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500원 남아있고 이거는 재고자산이고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될 테고 나머지 부분은 팔려나갔으니까 이게 얼마겠어 당연히? 만원 되겠죠. 그렇죠? 12,500원 들어와서 2,500원 남아있고 만원은 팔렸고 만원 2,500원.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4번 되겠네. 재고장 이해하시죠? 상품 재고장이 조금 눈에 안 익어서 그런데 자 이쪽입니다. 예. 그 다음 4번은 개정 과목 물어보는 거 있죠. 개정 과목. 그래서 자 항공 사장의 다음 계획 발표와 관련된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 쭉 읽다 보시면 사장이 나와서 뭐 하세요? 전기요금을 절약하세요. 절감하고자 합니다. 전기요금과 관련된 회계상 개정 과목은 당연히 수도 강렬비죠. 동그라미 3번이 답이겠지. 이건 아시겠죠? 예. 다음 5번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골랐죠. 우리 손익계산서 순서 써봅시다. 재무제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저는 쓸 때 BS라고 씁니다.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FP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렇죠? 제 마음이니까 BS 재무상태표 그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IS, Income Statement라고 해서 저는 부를 때 IS라고 부릅니다. 예. 자, 손익계산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손익계산서. 맨 꼭대기에 매출액 나오죠? 1번 매출액. 갖다 팔아서 벌어들인 총 매출, 그죠? 여기에서 매출원가 빼죠? 매출원가. 원가를 빼고, 요 매출원가 뺀 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이라고 그러죠? 마진, 그죠? 매출 총익. 소위 마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직원들 월급 주고 하겠죠, 그죠? 이런 거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러죠? 사무실 유지비, 판매 관리비를 빼면 이걸 5번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영업이익. 그죠? 그래서 마진에서 직원들 월급 같은 거 뺀 나머지 부분, 그죠? 영업이익. 여기다가 우리 회사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또 더하고 빼면 되겠죠. 그렇죠? 영업의 수익과 그러니까 상품 아닌 걸로 번 돈, 영업의 수익, 상품 매출하고 무관하게 나가는 비용, 이자 비용 같은 거, 영업의 비용. 그렇죠? 영업의 비용. 더하고 빼면 이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죠. 그렇죠? 세금 내기 전 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익.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면 이게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인데 일단 여기 보기에는 법인세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 그러겠습니까? 비용. 세금 내기 전이. 그렇죠? 차감전 이익이 될 테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내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법인세.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세.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 마저 빼면 마지막이 이제 10번이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당기순이익이다.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네. 그렇죠?
이 순서. 그래서 매출총익, 이계종,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익, 그렇죠? 차감전이익.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게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자, 그 다음은 6번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이 객관식 이론 보실 때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 프로그램이랑 실기랑 이 객관식 이론하고 같이 보니까 참고로 도전 그 실기 도전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적을게요. 예.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기초정보관리 그 메뉴에 들어가시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손익계산서 클릭해 보시면 화면 객관식 이론하고 실기랑 동시에 보니까 그렇죠. 화면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생긴 모양새 나와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이론 보다가 기억이 안 나시면 프로그램에 클릭해서 이 화면 보시고 풀어도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6번 매출채권. 다음은 2015년 항공의 매출채권과 대손 관련 자료이다. 돈 떼인 거.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우리가 돈 떼일 걸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쌓아뒀다가 대손 터지면 대손 충당금으로 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례대로 분계를 쭉 해보면 해답에 답 나와 있는데. 그래, 닫게요. 예. 자. 기초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만 원 있었대요. 기초에. 그럼 우리 대손 충당금 T자를 잠깐 그럼 대충이라고 써도 이해하시겠죠? 대충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 잔액이 있었대요. 대손 충당금 대변 잔액이죠. 대변에 이렇게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기중에 연도 중에 40만 원 떼었대요. 40만 원. 기중은 그냥 아무데나 없으니까 기중.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40만 원 떼었으니까 40만 원 떼었을 때 분기 어떻게 합니까? 매출 채권 40만 원 줄여야 되겠죠? 매출 채권. 줄이고 여기 다 대손상각비로 메꾸는 게 아니라 미리 쌓아둔 거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이걸로 먼저 메꾸고 모자르면 또 비용 처리, 그죠? 그래서 20만 원부터 일단 여기다 좀 쓸게. 이걸로 대손 충당금으로 돈 떼인 거 중에 20만 원 메꾸고 모자라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죠?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 대손상각비 20만 원 비용 처리. 그러니까 대손 터졌을 때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메꾸고 부족하면 추가로 비용 처리. 그리고 나서 기말에 또 똑같죠, 그렇죠? 내년에 떼일 돈 예상치를 또 대손 충당금 써야 되겠죠. 그리고 기말에 보시면 매출 채권 잔액이 3천 있고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1%를 쌓기로 한다라고 했죠. 그럼 3천만 원 금액을 보면 매출 채권 3천 중에 1%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쌓기로 한다. 그럼 얼마예요? 30만 원 되겠죠? 30만 원. 대손 충당금 지금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죠? 다 썼죠? 20만 원 중에? 연도 중에 20만 원 다 썼으니까 이 30만 원 통째로 더 다시 쌓아야 되겠지? 이게 또 어떻게 해요? 또 대손 상각비 30만 원. 대변은 또 대손 충당금 쌓아야 되겠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30만 원. 그래서 요 전체적인 회계 처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차례대로 한번 객관식 동그라미 1번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2015년도 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30이다 맞죠? 요거죠 그죠? 설정액은 추가로 더 쌓는 금액 그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2015년도 대손 충당금 단기 감소액은 40이다 아니죠? 20이죠 그죠? 20만 원밖에 안 쌓아뒀으니까 20만 원만 줄였잖아요.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 틀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은 30이다. 맞죠? 이거. 그렇죠? 이건 다 썼으니까 빵 제로가 된 거고.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이거죠. 그렇죠? 이놈하고 두 개. 모자란 거 추가 비용 처리한 거랑 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면서 추가 비용 처리한 거에서 5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가 되겠죠.
됐죠. 네. 그 해설해 보시면 해답에 요 분기 차례대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쉬어도 되죠? 예. 다음은 7번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우리 유형자산 할 때 정액법, 정률법 당연히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객관식에서 정액법보다는 정률법 계산하는 방법, 뭐 정액법이 나오기도 하는데 공식 물어보니까 자 2015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사기는 2014년도에 샀죠. 우리 정률법 계산 공식 정률법 감가상각비 어떻게 나와요? 돈 주고 사온 금액에서 그렇죠? 취득 원가에서 작년까지 감가상각한 거 정기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여기다가 곱하기 상각률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상각률. 그래서 요 뒤에 곱하는 상각률은 시험에서 당연히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요 상각률이 늘 변함없다고 해서 우리가 정률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있죠. 처음 상각액에서 작년까지 정기 감가상각 누계액 뺀 요거 요 순 차액을 우리가 미상각잔액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감가상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미상각잔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차례대로 2014년도부터 해야 되겠죠. 2014년도 첫 해 샀을 때는 취득원가는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천만 원이고 첫 해는 상각한 게 없으니까 빵이겠죠. 네, 전기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빵이겠죠. 상각률은 좋죠. 20%. 그러니까 첫 해는 감가상각비가 200만 원 될 텐데 첫 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두 번째를 물어봤죠. 두 번째.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취득원가는 변함없이 1000만 원 될 텐데 전기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한 거 있죠. 이거 빼줘야 돼요. 그렇죠? 200 빼고 여기다가 상각률은 늘 변함없는 정률이죠. 20% 이렇게 하시면 820 하시면 160만 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60 요게 답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상각 정률법 공식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공식을. 그렇죠? 줍니다. 예. 자, 그 다음은 8번을 보시면 우리가 사무실을 그 8번은 역시 이것도 저거 물어보는 거죠. 일종의 그 개정 과목 물어보는 건데 8번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은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이게 임차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1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재무상태표도 잠깐 써볼게요. 제가 재무상태표. 아까 손익계산서는 아까 그 매출액부터 해서 당기순이까지 쭉 보여드렸고 재무상태표는 우리 생긴 모양새가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 BS 그냥 재무상태표 약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카테고리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도전 프로그램 기초정보관리 들어가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카테고리 쪼개져 있어요. 그죠? 1번에 보시면. 크게 유동자산하고 비동자산 있죠, 우리. 유동자산. 그죠? 그 다음은 비유동자산 있죠. 비유동자산.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1년 안에 현금화되면 유동. 1년 후에 현금화되면 비유동.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 있죠. 1년 안에 갚을 돈 유동부채, 1년 있다 갚을 돈 비유동부채. 그렇죠? 자본은 일단은 그냥 자본이라고 쓸게요. 그렇죠? 자본은 종류 일단 많은데 일단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 부채는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에서 일을 끝나는데 자산은 더 복잡하게 자산은 좋은 거니까 자랑해야죠. 그렇죠? 더 세분화해서 나누죠. 유동은 다시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분되죠. 그렇죠? 그리고 비유동은 투자 자산과 요형 자산과 무형 자산과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되죠. 그렇죠?
정규반 지금 문제풀이반에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란 것은 다른 데 카테고리 넣기가 애매모호해서 왕따당한 애들 여기다가 다 몰아넣자라고 해서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참고로 동그라미원의 산업재산권은 뭐예요? 산업재산권. 이건 무형자산이죠. 그렇죠?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 그렇죠? 영어권도 무형자산이고. 동그라미 3번 영어권도 무형자산. 자, 그다음 9번 볼까요? 정규반 가면 제가 이제 당좌 제곱 뭔지 다 설명드리는데 문제풀이반인데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정규반을 안 드리실 거 아니죠. 자, 그다음 9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 목적의 자산 중에 토지, 건물, 비품 이런 것들은 만져지고 눈에 보이니까 유형자산이 되는 것이고 사용 목적인데 무형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걸 무형자산이라고 부르죠. 주로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 법적인 권리,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동그라미 1번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성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있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 식별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형은 눈에 보이니까 웬만하면 다 자산 인정해주는 비품,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인정해주는데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이란 것은 돈 주고 사와라 그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오거나 아니면 법적인 권리가 있거나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렇죠? 엑셀, 파워포인트 돈 주고 사오시면 물론 한 번도 돈 주고 산 적이 없죠. 맨날 다운받았겠죠. 그렇죠? 일단 돈 주고 사오시면 계약서 있죠. 라이센스 계약서 그런 종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특허권 같은 것은 특허 등록하시면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증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돈 주고 사오거나 법적인 권리가 종이 쪼가리 있거나 그렇죠? 그걸 식별 가능성이라고 부르고 통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나만 쓸 수 있는 거. 엑셀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여러 사람 쓰면 그거는 무형자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무형자산. 엑셀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와서 엑셀을 쓰면 업무 원가 절감 되겠죠. 그렇죠? 열 사람이 일하던 걸 한 사람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가 절감에 기여하거나 나중에 매출을 증대시킨다. 이런 걸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불러요. 자세한 것은 정규반에서. 동그라미 2번. 무형자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등이 있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 무형자산은 상각할 때 잔존 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4번이 틀렸죠. 동그라미 4번은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이 개발비라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해도 무형자산으로 본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다는 씁시다.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세한 것은 종교반에서 개발비란 것은 회사가 연구개발에 투자한 건데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 이때만 무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제품화가 되어서 팔려나가서 돈이 된다. 이걸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다른 말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돈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효익이 높다. 이때만 무형자산이고 이게 낮으면 반대로 낮으면 이거는 비용 처리하래요. 무조건.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틀린 거죠. 끝머리에 낮으니까 성공 가능성이 낮으니까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공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하세요. 그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 자, 그다음 10번. 유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물어보는 거죠. 유형 자산. 자본적 지출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사서 그렇죠? 건물을 샀다. 차를 사고 나서 고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면 수선하는 겁니다. 수선. 그렇죠? 수선하는데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서 수선했다. 크게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죠.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뉘앙스가 금액이 큰 것들. 그렇죠? 주로 이제 고쳤는데 이렇게 해서 가치가 증가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인데 계단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깔았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내용 연수가 증가했다. 10년 쓸 건데 20년 쓰게 되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 불러서 자산에다가 가산하고 차변에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1억 들었어요. 그럼 차변에 건물 1억이라고 쓰래요.
수익적 추출은 그냥 말 그대로 원상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건물에 유리창 깨졌는데 유리창 갈았다 이런 것들 원상회복시키면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래요. 수선비라고 해서 수선비로 비용 처리하세요. 숫자 좀 날 숫자 날림으로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자본적 추출 요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쭉 읽다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제가 방금 떠들었죠. 그렇죠? 5층짜리 건물 힘들게 계단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깔았다. 이런 거 자산에 더해라. 가치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진 거죠. 이해되겠죠? 네. 동그라미 1번 타이어 교체했다. 고장나서 고친 거죠. 동그라미 2번 내부 조명 교환했다. 형광등 나갔는데 형광등 나가서 갈았다. 동그라미 4번 아까 깨진 유리창 갈았다 이런 것도 원상회복이죠. 이런 것들은 수선비 처리하는 거고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은 수선비. 그 다음 11번 하겠습니다. 11번 지울게요. 다 지울게요. 자, 11번에 차를 팔았는데 2011번 항공은 2015년도 12월 20일 날 차량 운반구를 200에 처분하고 대금은 내년에 받기로 했다. 갖다 팔았을 때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죠. 이것도 답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20일 날 우리 팔았을 때 분계를 보시면 일단은 내가 들고 있던 차를 넘겨준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가 차량 운반구부터 줄여야 되겠죠. 얼마로 줄여야 되냐 하면 내가 처음에 상가격으로 적혀 있을 테니까 장부에는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 되겠죠.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 1,000만 원 줄여주고 내가 차를 1,000만 원에 사서 그동안 900만큼 썼죠. 감가상각금 900만큼 썼다는 얘기죠. 이걸 넘겨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없애는 분께 1,000만 원. 얘 사라질 때 얘에 딸려있던 우리 감가상각누계액 같이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누계액은 대변에 있던 거니까 차변에다가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 900 없애는 거죠. 그러면 차가 이게 장부가는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죠. 1,000만 원에 사서 그동안 900만 원 썼으니까 100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얼마를 받기로 했냐 하면 200만 원 받기로 했죠. 미수금이죠. 상품 판게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공개해야 되겠죠. 200. 그러면 요 차이 나는 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1,000만 원 주고 사서 900만큼 쓴거 100만 원짜리를 200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차이 나는 만큼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이 잡혀야 되겠죠. 분계 순서입니다. 이거는 저 실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은 12번. 12번도 마찬가지로 개정 과목 물어보는 거. 또 너무 쉬운 문제죠. 12번 항공은 방학 중에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구입했다. 도시락 구입 비용은 뭐냐? 기부금이죠, 당연히. 그렇죠? 직원들 먹는 게 아니라 결식 아동들한테 기부한 거니까 그렇죠? 기부금이 돼.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은 13번에 다음 거래의 회계 처리와 관련 없는 계정 과목을 물어본 게 있죠. 이거는 저걸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겁니다. 13번 상품을 300에 매입했는데 대금 중에 200은 현금으로 50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여기까지 나타나는 게 상품, 현금, 당좌액은 외상 매입금 나타나겠죠. 근데 가로에서 단 상품을 살 때 운반비가 5만 원 추가로 더 들어갔다. 이 운반비 5만 원은 뭘로 처리하는 겁니까?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의 원가죠. 내가 상품을 살 때 들어가는 매입부대 비용은 당연히 상품의 원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에 샀는데 운반비 5만 원 들어갔으니까 나는 상품을 얼마 주고 산 거냐? 300이 아니라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305만 원 주고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반비는 동그라미 4번이 방금 읽었던 거래랑 관련 없는 계정 과목이죠. 그러니까 상품 살 때 운반비는 상품의 원가에 합산한다. 이 논리를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은 14번에 다음에서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바르게 고른 것은 우리 결산할 때 이게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와서 항상 헷갈리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중에 성급 비용하고 미수 수익이 자산이고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 되겠죠. 이건 저 정규반할 때 결산할 때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객관식 이론 문제풀이반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규반처럼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마지막 15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15번은 이거는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시 쓰면 회계란 것은 우리 회사의 하루하루 거래들을 장부에 기록해서 이걸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이죠. 그렇죠? 재무제표.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걸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나중에 재무제표를 누가 감사를 하냐 하면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있어요. CPA. 공인회계사가 뭐 하느냐.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감사합니다. 이걸 외부감사라 불러요. 회계감사. 회계감사라 불러요. 외부회계감사. 이게 아니라 내부 통제 제도란 얘기는 회계 감사란 것은 다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가지고 검사받는 거죠. 공인회계사들한테 검사받는 과정이고 그 전에 미리미리 너네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회계 제도를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 불러요. 관리 제도를 잘 만들어서 운영하세요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또는 뭐 책에서는 문제에서는 내부 통제 제도라 불러요. 내부 통제 제도.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부 통제 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죠. 뭐 동그라미 1번, 3번, 4번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모르더라도 외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외부 감사란 게 있죠. 그렇죠? 외부 감사. 이거는 공인회계사한테 받는 거잖아요. 외부 감사란 것은. 그렇죠? 그래서 회사 내부 회계 관리 제도랑 관계 없고 외부 감사란 것은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받는 거니까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그렇죠? 회사 내부적인 통제랑 관련 없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0회 모의고사 문제풀이반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